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9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. 어제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하기 직전 비상탈출문을 열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서 빨리 내리고 싶어서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경찰은 이 남성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보도에 이종영 기자입니다. 213m 상공에서 비상문이 열린 비행기. 엄청난 바람이 객실 내부로 휘몰아치면서 승객들은 혼동과 공포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. 이 사고로 승객 194명 가운데 12명이 호흡곤란을 겪었고 이 가운데 9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. 진짜 손발 떨리고 진짜 손발 굽고 막 이렇게 진짜 어지럼증도 호소하고 놀란 사람 눈물도 엄청 흘리고. 경찰은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이 남성은 7년 전부터 제주에서 생활해왔는데 최근 실직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도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오래 비행기 안에 계속 타고 있는 느낌 들어서 빨리 내리고 싶은 조급증 이런 게 좀 생겼던 것 같고 착륙을 하는 중인 거는 본인도 인식을 했고요. 항공보안법에는 승객은 항공기 내 출입문이나 탈출 구 기계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사고와 관련해 항공사의 비상문 운영과 당시 승무원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아시아나 항공 측은 사고가 난 A321 기종의 일부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비상문 조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당 좌석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.